부천 내장지구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 DA그룹은 남양수, 왕수, 그리고 위례신도시 등 국내 마스터 플랜에 관련돼서는 최대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모래 관련된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국제적인 단지로 만들 수 있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에 있는 테캅이라는 회사와 조인을 했고요. 상기 신도시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최적의 컨소시엄을 저희는 구성을 했습니다. 부천 대장지구는 북쪽으로 마곡, 김포공항이 위치하고 있고요. 서측으로는 인천 계양, 남측으로는 부천 원도심이 위치하고 있는 개발 잠재력이 충분한 도시입니다. 전면부에 김포평야라는 좋은 자연 요소가 있고요. 그 내부에 다섯 개의 하천이 흐르는 물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생태 도시를 만드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요. 부천 대장지구에 있는 주거 용지는 김포평야와 저희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수공간을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위치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내에서 이제 자연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요. 도시는 사람과 저희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따라서 도시는 계속 바뀌어 나가면서 살아있는 생물처럼 도시는 진화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공간, 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부분을 저희는 중점적으로 컨셉으로 잡아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를 따로 계획을 해서 하천이나 수변공원의 산책로로 언제든지 나가서 여가생활이 가능하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공원변으로 저희가 학교를 주거지 내 중심부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기존의 학교와 틀리게 공공청사 그리고 문화센터 등과 복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학교가 기존의 학교 기능에 머무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학교 시설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나누고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특화를 했습니다. 편마을을 계획을 했는데 종합보육센터와 유역주민들이 함께 애를 키울 수 있는 공동육아시설 등 애들을 이제 안전하게 부모들이 케어를 하면서 육아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들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애들을 교육시설에만 보내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을 안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부모들끼리 커뮤니티를 누리면서 키울 수 있는 특화된 환경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형태보다는 보행자들이 실제로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 랜드마크를 계획을 했고 환승센터를 랜드마크를 3개를 계획을 했습니다. 첫 번째 랜드마크는 지구 가운데에 위치하는 복합 환승센터인데요. 지역 주민들이 주거지에서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한 곳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복합 쇼핑센터, 환승역 등이 배치가 돼서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중심부에서 이제 삶의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했고요. 두 번째 환승센터는 수변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수변부에 공공청사와 수변 상업시설들을 배치를 해서 쇼핑을 하고 공공청사에서 서비스를 받는 복합적으로 이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세 번째 환승센터는 삼생활권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수변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 데크와 상업시설이 위치하게 됩니다. 일생활권에 놓이게 되는 복합환승센터는 그 도시 진입부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상징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을 반길 수 있도록 게이트 형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웰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이트가 들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부천대장지구는 수변이 특화된 도시입니다. 이 랜드마크 타워는 이제 요트 모양으로 디자인을 해서 저층 부분은 지역 주민을 웰컴할 수 있는 휴먼 스케일로 계획을 했고요. 상층 부분은 요트 모양으로 해서 물의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모형으로 계획을 해서 이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될 겁니다. 단지 안으로 이제 SBRT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이동이 가능해서 출퇴근부터 시작해서 주변으로 연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도시고요. 그 SBRT가 들어오는 곳에는 각각의 세 군데의 환승센터가 위치하게 됩니다. 환승센터의 컨셉은 저녁에 퇴근을 한 이후에 거기서 자식들과 외식을 하고 문화여가를 즐긴 다음에 집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컨셉으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환승센터가 생깁니다. 세 가지 환승센터를 연결하는 것은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순환도로 중심으로 버스 정류장을 10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분거리에 배치를 했습니다. 언제든지 광역적으로 원하는 지역으로 나갈 수 있게끔 대중교통을 10분 이내에 다 도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을 해서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보행이 편리한 도시로 계획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아마 도시랑 건축 부분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 택배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지하에다가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외부 환경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5분 내 공원이 접근 가능하도록 외부 환경을 만들어줬고요. 붙어있는 주거지 내부 햇빛이 가장 잘 드는 단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건축적으로는 천마을 쪽에 적용된 아이템인데 아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주거지 내에서 모든 생활을 만들어질 겁니다. 주거지 내 테라스, 대형 커뮤니티보다는 소모임이 가능한 소규모 커뮤니티, 주거 내에서도 가변 벽체를 이용해서 애가 만약에 학교를 가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 교육을 할 수 있는 홈 오피스 기능도 있는 가변형 계획을 통해서 도시 주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변하는 새로운 도시가 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사이트는 다섯 개의 하천이 흐르고 평야라는 아주 좋은 컨텍스트 땅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보면서 처음으로 든 생각이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네덜란드에 있는 땅의 형상과 아주 유사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도시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어떻게 구성할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네덜란드 회사와 예전에 컨소시엄을 한번 해서 때문에 헥합이라는 회사에 먼저 연락을 하게 됐고요. 헥합 측에서도 흔쾌히 연락을 받아주셔서 좋은 도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덜란드 KCFP 아키텍트 앤 플래너스의 박혜리입니다. 땅의 특성 자체가 네덜란드의 폴더라고 하는 랜드스케이프랑 너무 닮아 있어요. 그래서 건설하고 작업하는 노하우로 잘 다룰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선택을 했고요. 에어포트 시티 개념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항 근처의 도시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인접한 대도시들을 연계하고 시간을 단축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모형을 계획하는 컨셉이 있습니다. 부천대장지구는 그런 컨셉에 잘 들어맞는 로케이션이고요. 서울, 인천, 부천을 다 연결할 수 있는 허브와도 같은 3개의 신도시를 통해서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 지역 자체가 이제 평야고 농경지역이기 때문에 수자원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구포천이나 동부 간선 수로가 있고 여러 가지 지천이 모이는 곳인데 그 부분에 이제 수로들을 잘 정비하고 디자인함으로써 여러 가지 수공간의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건 이 호수 부분인데요. 현마을에 이제 레이크와 바로 면하는 주거 유형이 있고 수로와 이제 여러 워터프론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공간을 직접적으로 주거 환경에서 바로 즐길 수 있는 워터프론트형 주거 유형을 개발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대장지구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고요. 은퇴 후 부부들이 삶의 여가를 느끼면서 이제 살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또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청정도시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또 희망이 될 것입니다.